시작. 바로 시작. 좋구요. 자, 다음 소환 마법 계열. 아, 저기는 새로 추가된 마법들 중에서 소환 마법 내에서 다른 계열로. So you wish to master the arcane arts. 자, 여기까지 맞죠, 정확하게. 이제 룬 소환부터네요. 적대자가 순간 이동된다. 뭔 소리야? 내 앞에 있는 적이 사라진다는 건가? 일단은 룬. 그 리치. 아, 이런 식이야? 한손 소환이네, 그러면? 일단 천이구요. 저렴하죠? 복수의 망령. 잠깐, 타임. 됐어요. 복수의 망령. 망령의 스탯은 이전에 망령을 죽인 자의 150%다. 기본은 일단 50, 50, 50이고, 처음 소환하면은, 그니까, 에보니 워리어가 죽이면은, 체력이, 뭐 죽음의 구조가 죽으면 600 정도 되고, 뭐 그런 거겠죠? 괜찮아 보이는데? 사활의 선장. 시체를 갈무리하고, 선장을 작동시키면, 시체가 다시 나타난다. 그러니까 선장을 소환하면은 선장이 이제 좀비를 소생술을 쓴다는 것 같죠? 아, 뭐 써봐야 할것 같고요. 생체 추방. 4,500원? 달인보다 비싸네? 그러니까 즉사 마법이죠? 약간 상위, 최상위 마법 같은 거네. 서약의 얼매인 수호자의 보호를 받으며 그를 지배한다. 아, 내가 소환하는 개념이 아니라 아군이 소환해주는 개념으로 바뀐다는 거 같죠? 설계사. 2,591초 동안 드웨머 현자를 넌 세계로 불러온다.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하자. 영혼의 망토. 이거는, 어우, 재밌겠는데. 소울트랩의 지속 버전이네? 운은까지, 운은까지, 운은 데이드라까지, 그 전까지만 봅니다. 좀 많이 봤네요. 이 정도 보면 될것 같아. 하나씩 써보자고요. 좀 많으니까, 이제 헷갈리니까. 자, 이번 거는 소환보다는, 아, 소환도 있는데, 에. 확실하게 정하자. 어디 가서 볼지, 발트하임에서 볼지, 암갈색 장미, 헬겐에서 보죠. 이제 헬겐에서 젠데는 녀석들이 하위니까 걔네들 보죠. 마이크 선이 키보드를 괴롭히고 있어. 네, 세이브 걸고 열어. 세이브하고, 자, 하나씩 볼까요? 룬 소환. 룬. 나 진짜 뭐야 이게? 아, 밟아 둔 다음에 내 앞에 소환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됐어.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았어. 리치 소환. 리치 소환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북의 소비량을 가져간다 그러는데, 일단은 손을 접어보죠. 역시 한 손이고요. 한 손으로 소환하는 무기가 있으면은 되는 건가? 아, 소환 자체가 안 되네. 한손 무기 가져와야 되네. 잠깐만, 잠깐만. 일단 걸러, 그러면. 이거 먼저, 복수의 망령. 복수의 망령. 뭐 생긴 거는 망령스럽지 않은데. 생존력만, 아야, 죽어야지. 에세지 걸리면 어떡하냐? 야, 걔 죽여! 이 뭐야! 죽어, 빨리 죽고 복수해야지, 그치? 이렇게 일단 두 방에 죽었고요. 한번 더. 소비량이 굉장히 적어요. 10이에요, 10. 여기 나오네, 능력치가. 300에 25에 152. 오. 만원 더 줄었어. 데미지는 안 느네요. 근접으로 단검이 있고, 기본만 하고 체력이 높고.
잘 봤고요. 사내 선장 얘는 좀 같이 써보자. 그러니까 하나를 죽일 수가 있고 이거 완전 소멸인 것 같은데? 사내 선장도 되게 저렴한 마법 같이 보죠. 양손에 하나씩 사내 선장과 생체 추방 이렇게. 그러니까 사내 선장 먼저 봐. 오, 야. 야. 잠깐만. 장난하나. 이거 달인 마법인데 한손전이네요. 진짜 한손이었으니까. 이렇게 완전 소멸이야. 잠깐만요. 일단 너로 잡아야겠지? 써봐. 언데드 소환치고는 되게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도저 옷을 입고 있고요. 잠깐만요. 이건 좀 아닌 듯. 세 발까지 되냐? 두 마리까지야? 잠깐만. 너무 아파. 잠깐 시체에다가 작동시킨다 그랬지? 야, 내가 죽여줄게, 그냥. 노래 시끄러운 것 봐. 잠깐만요. 내가 더 쎄. 500도 내가 더 쎄. 야,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래서. 선장을 작동시키면 된다 그랬거든요. 사내 선장. 글씨가 너무 작다. 확대 좀 하고요. 선장이 시체를 갈무리하고, 그러니까 시체를 죽이라는 것 같죠? 선장이 시체를 죽이면은 내가 얘, 그러니까 전투가 끝났을 때 선장이 킬을 했으면은 얘 작동을 누르면은 얘가 이제 소생을 시킨다.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맞지? 레벨 몇이냐? 레벨이 딱 궁금하지 않은데 너의 그 나약함을 보니까 보긴 해야겠지? 볼 수가 없구나. 자. 죽음 마법은 되게 어썸한데? 이펙트는 구리지만 살아있는 아군을 110... 이거를 한번 써보자. 이렇게 써보자. 이렇게 쓸 필요가 없구나. 어딨어? 의장대에다가 얘를 수호할 녀석을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의장대를 일단 소환해주고요. 이 녀석에게 수호자를 소환하면은. 너는 소환수로 안 되는구나. 자, 이제 그럼 동료랑 아이템, 나중에 그럼 한꺼번에 하고 동료랑 내가 소환책을 가져오면 되니까. 드래곤리치 가면 되지. 설계사 소환. 설계자 재성. 다 써보자 한꺼번에. 영혼의 망토, 설계사 소환. 망토는 그냥 영혼이 흡수만 되는 것 뿐이고, 내 생각에 이펙트는, 이펙트가 궁금한 거죠? 여기요? 잠깐만요. 된 거야? 된 거라고? 된 거라고? 야, 이거 왜 이렇게 쿨이 길어? 왜 이렇게 길어? 선들이 정도껏 길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얼마나 먹는 거야? 이렇게? 일단 이걸로는 영혼 흡수가 안 되고 일단 널 죽여야겠지, 내가? 14레벨이랑 싸우면 어떻게 된다 보여줘. 빨리 안 싸우냐? 30. 진짜 아니지? 노상강로한테 치면 안 돼. 드레보라야, 너.
일단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지소 노상강도만도 못한 녀석이었고요. 미치겠네 이거. 결국 나냐? 결국 내가 최종 보스냐? 좋아. 자 봅시다. 시체 폭발은 아무래도 그거 같죠? 영혼 흡수한 거요? 흡수했다고 떴나요? 아 흡수할 보석이 없다고 떴네. 시체 폭발은 아무래도 디아블로의 그거 같죠? 오 임팩트는 예쁘네요. 보자. 거칠게 해방시키면서 광고의 피해를 주고 근처에 있으면 두 배의 피해. 뭐 이렇게 하라는 거야? 아하 좀 구리다. 구리다 이거는. 설계사소 한번 보면 되죠? 그리고 남은 거 갖다서 보는 걸로. 드웨모 설계사. 드웨모예요. 그리고 다리마법이죠. 아 세이브해버렸다. 됐어. 잠깐만. 오, 야, 빈마법을 쓰는데 데미지가 들어가네, 인간한테? 엄청 들어가네? 그냥 NPC 같아. 근데 드웨머 장비를 입은 녀석이 이렇게 싸운다는 게 신기하다. 어? 잠깐만, 뭐를 설계한다 그랬는데? 소환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딱 봐도 드레모라 애들보다 약했던 것 같죠? 아 잠깐만 하나 더 소환을 줄게. 2대1이면 이길 수 있지? 저 원거리 데미지는 진짜 강해. 저거는 훌륭해. 어 됐다 됐다. 뭘 설계해 줄 건데 그래서. 아 능력치를 바꿔줄 수가 있다고? 마법에 추가된다는 거야? 어 마나 소비량이 어마어마하네요. 한 손으로 진 걸로 나왔는데 양손으로 써요. 아 성장형 소환수야? 1500초고 그래서 아 방어 아 특수 아 소환수 플러스 1? 소환 한도 제약 없음. 마법의 공격력. 그러니까 건방 쓰면 검 마법 쓰면서 한 손 검 한 손 마법 쓰면서 잠깐만요. 댕댕이가 똥 싸서 헬프 불렀습니다. 가족한테 맡겼습니다. 강화시키는 거네. 특이하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데드스랄이랑 비슷하게 봅니다. 데드스랄인데 약간 언데드 소환하는 거 싫어하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전사를 소환해서 걔를 키워나가는. 얘가 스텝 쌓이면서 재밌는 게 많네. 설계사까지 봤고요. 설계사가 달인마법의 역할을 한다. 재밌네 이거. 지옥 시간도 있고 이제 포인트 쌓으면은 생명도 연장시켜주거나 그런 거겠죠. 하나 정도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컨셉 따라서. 컨셉도 있지만 그냥 평범히 즐기기 재밌을 것 같아. 리치와 수호자를 해야 되는데 동료와 소환 무기를 가져오면 되죠. 저기 주변에 있다고? 없는 걸로 해줘. 없는 걸로 해줘.
리치아 소환 무기. 같이 갑시다. 같이 상으로 하고 여기서 이제 소환 주인의 능력은 뭐야? 아 됐어, 이건 나중에 봐. 합체 검. 아 이렇게 보지 말고 유형으로 보자. 여기 있죠. 지기 있으면 된다. 야, 가자. 너무 쓸데없는 마법이 많은데? 특히 드레모라 쪽이 좀 많아.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드레모라 쪽은 참신하긴 한데 그냥 너무 강하기도 하고 약간 좀 이질적이야. 드레모라는 군주 쪽이 오히려 많이 봐서 그런지 눈에 익기도 하네요. 자 이제 얘를 볼 건데 먼저 수호자를 보고 수호자 전투력을 보겠습니다. 수호자를 쓴 형식이 뭐야 왜 이래. 아 됐다. 수호자 마법 수호자 볼까? 이렇게 쓰면은 이 녀석의 수호자가 수호자의 외모는 약간 다르네요? 난 얘를 따라 만든 것 같아서 여자가 나와서 30레벨이고 보자. 야 보여줘. 수호자는 궁병. 리디아가 잠깐만 리디아가 이렇게 세다고? 리디아보다 약간 딜 더 나오는데. 아니야 딜은 똑같다. 야 바릴라 정도네. 바릴라 스탯에 방패를 안 든 팔로워 같은 거. 방패를 안 든 견갑 팔로 방어력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네요. 시간은 얼마나 돼? 저 괜찮은데. 되게 특이하다. 내 소환수가 아니라 동료의 소환수를 내가 소환해 준 거예요. 내 소환 칼을 안 먹는 거죠? 내가 말 소환을 최대 3마리까지 된다. 그래도 동료 걸로 소환을 해서 소환할 수 있으니까. 근접 전사계통한테 해주고 내가 원거리 소환수 쓰면은 칼로가 확실하게 근접을 해주고 내가 소환수를 보내려면은 직접 가서 적대가 돼야 되는데 팔로워를 보내버리면 되니까 명령을 내려서 소환수는 반면 명령을 내릴 수가 없고. 좋네. 멀리 소환하면 되긴 하는데. 됐습니다. 자 돌아오고요. 집에 가. 준수했어. 잘 가. 글로 가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됐어. 자 이번에 볼 걸 리치킹 볼까요? 장검과 리치 소환 이런 식으로. 리치 소환은 사용량이 제로네요. 자 써봅시다. 이게 장검이고요. 이거의 장검의 소환 에너지를 이렇게. 아 설마 이거 장검으로 에너지 먹은 다음 하는 거야? 아 잠깐만. 아. 아, 야 이거 엄청 올리기 어려운 거네. 오, 진짜 올리기 어려운 거네. 자, 잠깐만 일단 죽여 보자. 이걸로 영혼을 얼마나 먹을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아, 너무 센데? 잠깐만 타이밍. 그냥 내 무기로 하면 안 돼? 아이고. 내가 새로 깐 마법보다 내가 그냥 때리는 게 더 세냐? 뭐냐?
자, 이제 뭐 충전된 거야? 아니야, 이걸로 막 탈쳐보자. 그러면 이걸로 뭐 하나하나 충전해가지고 저거 다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너무 심해잖아, 그거는. 아, 죽었다. 아씨. 어찌됐건 내가 사용한 무기의 소모량을 어떻게 한다는 거 아니야, 리치어에서. 어, 이거 근데 좀 어려운데? 아,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는 나중에 쓰는 걸로 하고, 쓰더라도 엄청 늦게 써질 것 같죠? 들어간 양이 있으니까. 그럼 이번 건 봤네요. 다음 거 보러 가죠. 여기까지 우는 데이드라부터 보면 되죠. 가자.